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견정호 총영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외교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밴쿠버 오기 전에 북미 지역 여러 공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온다니까 사람들이 거기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레인쿠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니까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굉장히 그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많은 협력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2주 만에 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행사라든지 그리고 2,000명 이상 참여하는 그 태권도 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 현지 분들한테 많이 인사를 드리게 됐고 잘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외교관이 되겠다는 어렴풋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외교관이 되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또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뭔가 보람찬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굳어지게 됐고 1996년에 외교부에 입부하게 됐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그 조율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협상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협상이라는 게 꼭 그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관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서 우리도 윈할 수 있고 상대 측도 윈할 수 있는 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총영사관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민들 그리고 해외 나와 있는 우리 관광객들을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만약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총영사관이야말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창구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양국 간의 그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도록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중요한 그 자원들을 잘 수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캐나다와 우리나라와 그 국민들 간에 이제 서로 문화에 대해서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침에는 주로 이제 현지에 있는 그 정치, 경제, 문화 관계자들을 많이 뵙고요. 점심 때도 이런 면담이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외교 관련된 그 파티나 행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 네. 저는 첫 근무를 이제 유럽에 있는 벨기에부터 시작해서 스리랑카, 그다음에 워싱턴 DC, 필리핀, 애틀란타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이번이 여섯 번째 근무지가 되겠습니다. 밴쿠버 총영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공공문화외교국장을 했었고요. 공공외교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정책, 문화 등을 이제 해외 대중에 잘 소개해서 그분들을 진정한 한국의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지지하고 좋아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Wins Heart and Mind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밴쿠버에서 밴쿠버 역사 132여 년 만에 첫 번째 그 아시아계 밴쿠버 시장이 배출됐는데요. 우리도 밴쿠버에 온 지 한 70년의 이민 역사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 여기 계신 한인 차세대들을 많이 좀 도와드려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첫 번째 한국계 밴쿠버 시장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애틀란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2019년 가을로 기억하는데요. 조지아 남쪽에 한국 배가 좌초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한국분 네 분이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달려가서 그 미국 코스트가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48시간 만에 네 분을 모두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관이 되고자 제 꿈을 꿨던 게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외교관이 되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외교관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내다 보니까 그런 뭐 인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제 근처에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밴쿠버 시장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You can lose if you don't give up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한 지 60주년이 됐는데 저희 총영사관에서도 이제 정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에 다양한 이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파랑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